또 우리 강현석 장로님, 서동 대장님 올라오시고. 위로 올라오시고. 2부 진행하기 전에 한국의 초창 기도의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 기도회가 있습니다. 1966년 김준권 목사님과 여야 기독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지도자 협회가 구성되어 1967년 제1회 국가조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2003년에는 문화국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제50회를 맞이한 2014년에는 킨텍스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가 펼쳐졌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전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재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기도회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의 인사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분야 지도자들의 위협, 하나님 나라 확충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임, 국내외 교회와 기독교 선교 봉사단체, 젊은 사역 기관과 함께 평신도 사역을 이끌어 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입니다. 주님의 지생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국 지회와 이스라엘, LA, 뉴욕, 워싱턴, 시카고와 프랑스,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9개 국가에 12개의 지회를 두고 해외 선교를 위해 연대와 실천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의 역대 회장단은 지난 반세기 이상 충성과 헌신, 봉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지구촌의 정의와 평화,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 하나된 국민 대통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 되시는 이경우 장로님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대누역 지혜를 세우심을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 회장 이춤식을 거행해 줌을 주님 앞에 먼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흠양하옵소서.
그동안 대내역제를 노심초사 열심으로 이끌어주신 강연석 장로님이 탁월한 지도력과 그 공적이 영원토록 계승되기를 바라옵고 명예회장으로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로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손성대 장로님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옵시고 지혜와 명철로서 대한민국 조찬기도의 뉴욕 시혜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권능을 주시옵시고 큰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혼자보다는 어울림이 기쁨을 알게 하시며 작은 만남도 작은 사랑의 나눔도 소중히 여기에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비록 육신은 조국을 떠나 있으나 조국을 향한 애정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모든 국민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며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죄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충만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고국을 떠나 현실적으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번영과 평화 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유정자들과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어려운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운 사태인 난국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하신 모든 삶이 무엇을 삶을 깨닫게 하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과 정직과 진실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대뉴욕 지회 회장님으로 계셨던 지금 현재 명예회장님이신 강현석 장로님 나오셔서 이임사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이홍관 장로님, 명예회장 주상달 장로님, 전직 명예회장님 여러분들과 임직원, 유튜브 실황중계와 줌을 통해 참여하신 한국과 세계 각국의 지혜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회장 이치임식 예배 실황을 통해서 우리 국가지산기도의 미래를 향한 소명의식과 결단이 온 세상에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1년 6월 중순에 한국에서는 심한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인기독실험대
미술총연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한국본부에서 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서 도무지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교회 새벽기도에 순번이 와서 그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제단에 나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주치의는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갔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의 능력이 이 세상을 살리지만 자기 자신도 살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2004년 말에 정근모 회장님께서 호련히 뉴욕에 오셔서 저를 대한민국 국가천기도회 대뉴욕지회 초대회장으로 임명해 주셨고 지난 16년간을 섬겨왔습니다. 초기에는 워싱턴 지회와 협력하면서 사역을 했고 특히 기독실험인회와 그 모임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매년 2월 첫 토요일에 교계를 비롯한 각계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가투산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직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특히 한국에서 두상단 회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직접 참석하셔서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취의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미중류의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의 시대 모든 것을 재정립하고 희망차게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가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신의회장 손동대 장로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문 자문위원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취임하는 신의회장 손성대 장로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믿습니다. 손 회장님은 분명 최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대뉴욕 지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오늘부터 명예회장으로 한 발을 물러설지라도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조국의 그 국조찬의 명예와 위상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대뉴욕 지회가 더 확고한 터전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수록 신임 회장님을 위시한 임원 여러분과 함께 국가주찬기도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지난 수년간 협찬한 회사들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 옆에서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은 제 아내 써니 장로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거나 영상으로 순서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 한 분은 물론 행사 준비위원장 박용기 장로님, 피아노 반주신 손호가 권사님, 영상 송출을 위해 수고하신 단비TV 김동성 부장님과 언론사 기자님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임 회장이신 우리 손성대 장로님 나오셔서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2004년도에
사단법인 대한민국 저차 기도회 유력 지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오늘 뜻깊은 날 부족한 저를 이대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오직 믿음과 기도로 이끌어오신 초대회장 강현석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뉴욕지구 교계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7년 전 뉴욕에 오셔서 뉴욕 지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창립하신 대한민국 도찬기도회 전 회장 정근모 장로님과 또 뉴욕 지회의 발전을 위해서 본신을 다해 주신 명예회장 두상달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대한민국 국가 조찬기도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봉관 장로님께 특별한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뉴욕 지회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안녕과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 지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문을 통한 기도회를 가지며 단비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1분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미주 동포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회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강현석 장로님께서 신임 우리 손성대 장로님께 회기를 전달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창기도에 대뉴욕지회가 창선된 이래 16년, 이제 17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보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대 이 취임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축하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기초를 놓으며 달려오셨던 우리 초대 회장 강현석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집을 지을 때도 파운데이션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물이 잘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이민자 생활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 그 일들을 힘써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시야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존경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강현석 장로님의 그 수고와 기도의 열매로 제2대 회장에게 또 이 놀라운 사역을 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수고의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손성대 장로님의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자리보다도 이 기도회를 이끌어나가는 기도의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도의 리더십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보다 더 큰 리더십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드는 그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자리에 오르신 이 손성대 장로님의 이 리더십 축하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손성대 장로님은 제가 교협의 회장으로 있을 때에 평신도 부회장님으로 함께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전에는 또 이사장님으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보고 또 함께 일해왔던 손성대 장로님은 참으로 외유 내강하시는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조용하지만 잠잠하지만 이 내면에는 아주 거대한 그런 큰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장로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겸손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놓든지 항상 그 말과 태도가 겸손하시고 일함에 있어서 충실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또한 일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역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면이 있으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우리 손성대 장로님이 제2대 회장님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조사기도의 대위용 기회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믿음스럽고 믿음직스럽고 또 기대가 되어지는 바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 붙잡으시고 정말 이 대위용 기회에 놀라운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낳는 그런 우리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뉴욕지회에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고 축하드리며 축사의 말씀을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이 순서지에 따라서 축사와 고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교회 회장 이정원 목사입니다. 기도하는 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일은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 대뉴욕지부 신임 회장 이치임식을 축하드립니다. 2004년부터 헌신하며 섬기셨던 강현석 장로님 이제 명예 회장으로 추대되시고 이제 손성대 장로님 교계에 두루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장으로 회장님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국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이겨왔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근현대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하셔서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복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민 생활이지만 특별히 고국을 그리워하며 대통령과 위정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임이 더욱더 불가침하기를 소망하고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에 기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대통령과 위정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을 앞장서 줄 것을 소망하며 뉴저지 교계를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국가조천기도회 회장이 된 이봉관 장로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대한민국과 국가조천기도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뉴욕지회 회장님과 임원 및 모든 회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지회장 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상으로나마 두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조상기도회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들을 그리고 국민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기도단체이며 50년의 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4년 동안 탄핵 정국이었던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대통령께서 참석하셔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9월 28일 비대면으로 전 세계 12개 국가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1 독립선언의 민족 대표 33명 중에도 기독교인이 16명이나 참여하셨고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이끈 핵심 인사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건국 이후에도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 발전에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뉴욕지회 회원 여러분들은 먼 미국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회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강연석 회장님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뉴욕지회 회장으로 봉직하시면서 성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통해 이문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어 뉴욕지회를 활성화시키고 가장 모범적인 지회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명예회장으로서 뉴욕지회에 큰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취임하신 손상대 회장님은 뉴욕장로선가대 단장과 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평신도 교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조천기도회 뉴욕지회를 더욱 부흥발전시키고 미국 교포사회의 선교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교천 기도회 뉴욕지회를 통해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분의 유치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미국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즐거운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욕대지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막강한 신용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동역자인 우리 강석장님, 노회장님, 또 연합사업에 헌신하셨던 손상회장님, 신임회장님으로 이렇게 되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박영회장님, 이렇게 또 수석회장으로 이렇게 공사하게 되었고, 김태성 목사님, 마바울 목사님, 황찬혁 장로님, 이재욱 장로님, 박혜영 장로님, 이렇게 보유장로님, 또 장세월 장로님께서 사무총장을 수고하시고, 또 우리 엘리트, 성웅하사님, 이제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동안 전설적으로 수고해 오신 우리 나의 동역자이고 친구신 강인석 장로님, 정말 수고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 오셨는데, 변함없이 우리의 그대들을 사랑하고 키워주는데, 키워주는데, 아낌없이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 장로님,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할 일이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합시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러니까 이 막강한 지능들이 정말 협력해서 훌륭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훌륭하게 해오셨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한 국가 주창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모임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야 하고 또 유역계가 모두에게 미국 전역에 불식처럼 번져가고 나아가서 세계 모든 지역까지도 모두에게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기도하지 않으면 민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기도로 나라를 지킵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동역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자아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뉴욕지회 한인목사회장 이은철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초창기도회 대뉴욕지회 회장이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위기 때마다 곳곳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민족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국가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조국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번영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전창기도회 대뉴욕지회가 앞장서서 교계 지도자들을 규합하고 기도운동을 전개해서 대뉴욕지역의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또한 이 일에 앞장서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금번 이 주임식을 계기로 여러 활동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손성대 회장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가 초창 기도회 뉴욕 지회가 더욱 발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불길이 뉴욕과 미중 전역에 번져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권면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공로패 존경 및 감사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세열 사무총장 전달 도와주시고 이 밑으로 내려가시고 네. 밑으로 좀 공로패 명예회장 강윤석 장로 장로님께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 초창기도회 대뉴욕회 초대 회장으로 창립 이래 지금까지 16년간 내 조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남북 간의 화해 일치와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기를 소망하며 대뉴욕지구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꾸준히 기도회를 이끌어 오신 공로가 크시기에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아울러 그 공로를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1년 2월 6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대뉴욕지회 회장 손성대 장로 지난 2년 전 하나님께서는 강윤석 장로님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대 뉴욕 지회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국가조창기도의 활동에 남다른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탁월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 지회의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성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통해 임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명예회장으로서 미국 지회의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전 임원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사기 43장 1절 2021년 2월 6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회장 이봉관 장로 다음에 우리 손성대 장로님
송성대 장로님을 뉴욕지의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절. 2021년 2월 6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회장 이봉관장. 다음에 우리 김태수 목사. 김태수 목사. 여기 나오셨어. 여기 나오셨어. 세계의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와 기도 사명을 위해 김태수 목사님을 뉴욕지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2월 6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회장 이봉관 장로. 임명장 부회장 미국 뉴욕지의 마바울 목사 이가 방문. 박용기 임명장 미국 노역지의 박용기 장로 이어
여사 미국 뉴욕지의 정문 이하동문. 우리 임원들께서는 부회장님들께서는 이쪽으로 다 이렇게 나와서 서 계시겠습니다. 사진 찍으시죠. 연이어서 광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시기 끝나신 다음에 사진 촬영하시고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이 옆에 세븐시 레스토랑 다이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 식사를 다 같이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조찬기도회 뉴욕지회 회장 이 취임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조천 기도회를 그동안 이끌어오신 강현석 장로님의 헌신과 노고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귀한 일을 맡아 헌신하실 손성대 장로님과 임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열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이 뉴욕에서의 조천 기도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귀한 조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미국 땅 뉴욕에서 드리는 조천 기도회가 대한민국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예회장님 되시는 우리 강현석 장로님과 우리 써니강 장로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꼭 이렇게 챙겨주셔서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식당으로 바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오셔서 다 같이 사진을 촬영하시겠습니다.